네, 안녕하세요. 이번에 1회차에 합격한 박성인입니다. 작년에 배우락에서 전기기사 강의를 듣고 합격했고 올해도 저희 자기개발을 위해 소방설비기사 전기 분야를 취득했습니다. 실기치고 불안하게 한 달 넘게 기다렸는데 기다린 결과가 좋아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. 실제로 환급이 될까라는 의심이 있었지만 진짜 수강료를 환급하는 것을 보니 배우락 사이트에 더 신뢰감이 많이 갔습니다. 그리고 전기 관련 자격증은 배우락이 제일 전문적인 사이트라 생각해서 다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이번 필기는 기출만 잘 봤다면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복귀해서 신출이 있어서 살짝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. 실기의 경우에도 신출인데 100점이 높은 게 두 문제 정도 있어서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 네, 저 같은 경우에는 실기 준비할 때 연도별로 문제를 정리해서 시험 2주 동안은 계속 이 노트만 본 것 같습니다. 스스로 노트를 만들어서 준비하는 것이 진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고 공부 효과도 좋은 것 같습니다. 연도별로 정리했습니다. 실기의 도면 부분이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. 도면 문제는 단답처럼 무조건 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도면 파트는 이해가 철저하게 된 상태여야 문제를 풀 수 있고 문제가 매시험 같지 않고 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꼈습니다. 단답을 다 듣고 도면을 들었는데 사이사이 도면 문제를 보면 와 내가 이걸 풀 수 있을까 했는데 막상 강의를 들으니 별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셔서 정말 좋았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 교수님. 덕분에 실기 마지막 문제의 가닥수 문제를 다 맞아서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가닥수에 대한 두려움을 깨주셔서 감사합니다. 필기 합격 후 실기 강의를 들으며 공부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타이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저는 필기 인강을 빨리 듣고 필기 시험 전에도 실기 인강을 4분의 1 정도 미리 들어서 필기치고 실기 시험까지 공부 계획을 좀 더 여유롭게 짤 수 있었습니다.